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두루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육볶음 레시피를 올렸는데요. 그 맛하고는 확연히 틀린 맛입니다. 자, 일단 간마늘 국내산 50g을 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설탕 200g, 백설표예요. 자, 200g을 절개에다가 달아서 넣겠습니다. 절개는 1g 단위 전자절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뭐그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싼거 같은 경우 만 원짜리 이하도 있으니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다시다 45g 정도 예 넣어 주시고요. 자, 미원 없어용 3kg짜리입니다. 자, 미원 15g 정도를 자 넣겠습니다. 자, 후춧가루는 4g. 자, 맷돌표입니다. 뭐, 굳이 맷돌표 아니어도 뭐, 다른 후춧가루를 넣으셔도 요거는 무방합니다. 자, 고춧가루는 중국산이고요. 고운 고춧가루 50g을 자, 넣겠습니다. 상표는 황간의 고춧가루예요. 네. 자,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제가 지금 굵은 고춧가루가 없어서 지금 김치용 고춧가루 넣는데요. 자, 50g만 좀 넣겠습니다. 다, 요거 말고 좀 약간 더 고운 거 중간 입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림은 200g, 자, 롯데표입니다. 자, 200g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은 뭐 인도산인데요. 요거 참기름은 32g. 인도산 표 치고는 참기름이 냄새가 좋고 맛이 좋아요. 일단 참기름 싼거 쓰지 마시고요. 일단 집에 가정 방앗간에서 쓰시는 참기름 쓰시면 더 맛있습니다. 자, 백물엿은 216g, 영화 이온 물엿입니다. 자, 영상 찍기 전에 아까 야채를 믹서기에 한 건데요. 사과는 170g 정도 믹서해서 넣어주시고요. 배는 370g 정도 믹서해서 갈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양파는 175g 정도 갈아서 혼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고추장은 500g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꼭, 태양초 골드 매운맛으로, 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양념은 다 들어갔고요. 자, 이제는 잘 혼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루치기라고 하면 뭐 아랫지방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남도 뭐에서 뭐 만들었던 음식인데 일단은 뭐 재료와 소스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바로 숙성 과정 없이 이제 볶는 거를 두루치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얼추 이제 양념이 혼합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밑에 가라앉은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끔 잘 저어 주세요. 제육고기는 뭐 전지살로 준비했고요. 전지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두께는 한 2mm, 뭐 1.5mm에서 2mm 정도 두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육 전지살 2kg에다가 이 양념, 아까 전에 금방 만든 양념을 850g 정도를 넣어서 자, 버무려 주겠습니다. 뭐 바로 버무려서 뭐 바로 볶아 드셔도 되지만은 잘 버무리신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숙성 24시간 숙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더 드시면 고기 맛도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뭉치다 보면 겹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골고루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양념이 고루 잘 버무려지니까요. 조금 뭐 양념 국물을 뭐좀더 자작하게 드시고 싶으면 양념 850g 말고 좀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 약간 뭐딱 맞긴 하셔, 일반적인 맛이어도 내가 좀 간을 좀 세게 먹는다 싶으면 뭐 고추장이나 뭐 다시다 같은 거를 조금만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두루치기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는 냉장 숙성한 후에 자,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엔 센 불에서 이제 중센 불로 이제 불 조정을 이제 하시면서 자, 고기가 타지 않게끔 자, 신속하게 볶아주셔도 돼요. 뭐 여기다가 뭐 삶은 콩나물을 같이 볶아셔도 되지만은 저는 볶은 후에 접시에다 담고 콩나물을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곁들여서 먹는 컨셉으로 갖다가 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슬슬 냄새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두루치기 뭐 철판에다가 뭐 생고기를 철판 원형 철판에다가 생고기를 올려주신 다음에 뭐 오징어나 뭐 야채 같은 거를 올려서 뭐 세팅을 하셔갖고 뭐 두루치기를 뭐 손님이 오셨을 때뭐 그렇게 만들어서 세팅해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 뭐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이렇게 덮밥식으로 뭐 접시에다가 맨밥 깔고 그 반쪽에다가 이제 이 두루치기를 갖다가 올려주셔도 맛있게 비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두루치기가 다잘 볶이고 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접시에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고급스럽게 보이니까요. 지금 이 접시는 멜라민 접시고요. 뭐 사기 그릇 같은 거에다가 더 담으시면 음식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콩나물 삶은 콩나물을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향껏 뭐 콩나물 아니어도 뭐 세팅하기 나름이니까요. 뭐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 뭐 이런 거를 올려서 같이 섞어서 곁들여서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두루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